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입니다. 우리 무역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인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은 무역인의 축제일이라 할 수 있는 무역의 날의 부대행사로 개최되어 왔으며 2021년 14번째를 맞이합니다.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상의 권역별 대형 유통제조기업, 수입 벤더 등과 국내 유망 중소 중견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 조선을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마케팅 종합 세미나,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 SNS 라이브 홍보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해외 마케팅의 새로운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일부 해외 바이어의 국내 초청 추진을 통해 대면 수출 마케팅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가하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참가 기업이 많고 상담을 통한 수출 계약 체결 등 성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에 초청된 바이어가 231개사, 국내 참가 기업은 471개사에 달하였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4,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하였으며 이 중 3분의 1 정도가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은 12월 1일, 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뷰티, 식품, 생활소비재, 의료 및 방역용품, 스포츠용품, 콘텐츠, 게임 등의 분야의 빅바이어를 중심으로 250개사 이상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담은 주로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나 일부 빅바이어는 국내로 초청하여 대면 상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무역협회가 해외의 유력 바이어를 대거 초청할 수 있는 것은 해외 마케팅 지원 활동으로 얻어진 튼튼한 바이어 네트워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키타 초청으로 방한 경험이 있고 한국 제품 구매에 적극적인 대규모 수입상을 중심으로 키타 빅바이어 클럽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부제국의 대규모 유통망을 구축해놓고 있거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입니다.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은 메인 행사인 빅바이어 상담회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전문무역 상사 수출 상담회, 캐릭터 라이센스 전문 기업과 제조업체의 1:1 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국내 제품을 소개하는 SNS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 중 2021년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 신청을 놓치셨다면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 일정을 확인한 후 많은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